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금낭화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. 한자 그대로 하면 비단금 주머니 낭자를 써서요. 예전에 여자들이 치마에 달고 다니던 그 주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. 필기 전의 모습은 주머니를 닮은 것 같은데, 저는 피고 난 아이들은 여자 아이의 머리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줄기 끝에서부터 이게 꽃이 이쪽에서 피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꽃이 달리는데요. 여기서부터 이제 꽃이 피는 모습인데, 꽃이 피기 전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주머니를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이게 뒤로 갈수록 아이들이 꽃이 피면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꼭 그 어린아이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림자가 좀 지는데, 예전에 그 말갈량이 삐삐에 보면은 그 주근깨에 가득한 얼굴에 양갈래로 따은 그 빨간 머리가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 아이는 뿌리가 굵어서 그 물빠짐이 좋아야 되고요. 그리고 꽃이 필 때는 햇빛을, 모든 꽃들이 다 그렇지만 햇빛을 필요로 하고요.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약간 반 그늘 에서 키우는 것이 좋은데, 저희도 저쪽 금낭화가 있는 쪽이 남쪽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뒤쪽으로 저희가 화살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, 저희가 정원을 꾸밀 때, 물론 이제 그 정원의 울타리 역할도 하겠지만, 그 이 화살나무 이 아이들이 약간 얘네들한테 그늘을 두려워지게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화살나무를 심어 놓고 그 밑쪽에 아이들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번식이 잘 되는데요. 종자로도 가능하고 그 포기 나누기도 가능하고 뿌리 삽목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월동도 잘 되고 어디서든 잘 자라는 아이고, 꽃의 모양도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정원수로 인기를 듬뿍 받고 있는 아이들이고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그 금낭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꽃의 모양이 특이하고 귀여운 금낭화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